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 황금 안능주의 시대니까, 또 이제 요즘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정년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이제 뭐 빨리 그만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또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니까 지식.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멸망에 처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우리가 그런 어린이 주일학교 본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 순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여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경이니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래 길거리 가서 깡통을 놔두고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소경에 눈이 떠여졌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이 얼굴이 예쁘다고,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시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시련,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시련,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시련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돼가지고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시련을 만나는데,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려면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시련도 극복할 수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돈도 다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의 어마어마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에이브럼 링컨이 있죠. 이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줬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믿음이 정말 좋은 그 새어머니도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에이브럼 링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봐보면은 수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요즘 말하면 시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도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실패를 딛고 인생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가서 술로 자신의 인생을 달래거나 그냥 그걸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그
이제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홍해바다, 지금 거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배도 없는데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건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니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홍해바다처럼 가로막는 문제, 내 어떤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는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입구에 이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입구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그런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여리고를 정복할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두루 돌았더니 여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고.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내 신앙의 여리고,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이 장애물 여리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 찾아왔냐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는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간질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돼요?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그 밑에 이제 아홉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변론이 벌어져가지고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하였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져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라고. 믿음이 작아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과 능력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믿긴 믿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데 볼펜 씨만 합니다, 겨자씨가. 근데 이 볼펜 씨만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도 이 산이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큰 믿음에는 큰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해볼 것 같아요. 아, 막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아가지고 그 이제 부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의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히 그들을 괴멸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현대전에서는 조명탄을 막 싸가지고 밤이어도 대낮처럼 밝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조명탄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니까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 태양아,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를 쪄다.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있는 사람이 저 태양이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하면은 저 인간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서산에 넘어가던 해가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고 하니까 그 태양이 그대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유언까지 했는데 3일 만에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는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좋겠느냐고. 해시계 아스라는 왕이 만든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가니까 뒤로 10도로. 자연의 위치는 앞으로 10도로 가니까 그러게 하지만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스의 일령표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태양이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나사에서 여러분 어때요? 미 항공우주국 아시죠? 거기에 우주선을 보내고 인공위성을 쌓고 이런데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지구의 이 우주의 궤도를 추적하는데 하루 동안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교회를 다녔던 그 거기 있는 연구원이 와서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태양이 멈춘 적이 있고 해가 10도 물러간 적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확히 태양이 멈췄던 그 시간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 해가지고 발견했는데 그 시간과 그 10도가 물러간 것이 정확히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태양을 멈추고 태양이 물러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어도 되고 믿음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축복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무엇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 인생의 앞길, 성공의 앞길, 축복의 앞길, 행복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네. 뭐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연애는 뭐 결혼은 선택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떤 뭐 무슨 노래에 보니까 예. 연애는 필수, 뭐 결혼은 선택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의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쏙 줄은, 믿음이 있으시면 어떤 믿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 줄 모르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게 지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냐. 사람은 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끝이 아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 내 운명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정말 위험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젊었으니, 젊으니까 조금 더 있다 천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 가장 큰 무서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중환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천재지변으로 죽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가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내 지식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련이 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올 때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 믿음이 작아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어때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믿긴 믿는데 믿음이 너무 작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못 받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얼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 그래서 이쁘게 보이려고 쌍꺼풀도 하고 코가 낮으면 코도 세우고 뭐 요즘 뭐 여자들이 뭐 가슴을 또 키우는 막 그런 뭐 수술을 한다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보이도 않은데 이 속에다가 이렇게 두툼한 거 넣으면 되지.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다 뭐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사우나는 여자들끼리 뭔데 그래도 거기서 막 자존심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게 너무 적으면은 여러분. 근데 하여튼 뭐 보니까 사람이 키가 적고 하는 것 외에는 다 뜯어서 고치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이 뭐 눈이 쌍꺼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코가 세워졌는지 납작한지 여러분 키가 큰지 적은지 가슴이 큰지 적은지 이런 거 안 봐요. 주님은 뭐를 본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나 장애물을 적은 믿음 가지고는 극복하지 못해. 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작은 믿음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 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안전하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인생의 어떤 시련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첫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만에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막 어떤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런 게 와. 그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작은 믿음이 어때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살려주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한다, 이거.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은 언제 여러분 어떻게 주를 부인할지 몰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 죄악의 유혹이 오면 못 이겨.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막 집에서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 가지고 핍박할 때 믿음이 작으면요,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만 이 정말 확신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를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릇이 이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복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회를 엄청나게 다녔는데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요, 10%도 안 되는데. 다시 말해, 지금 주면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은 10%도 안 돼.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구원,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이거는 아예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 안 되니까 항상, 아, 이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 또 이럴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구원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맨날 흔들흔들하고.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네, 저는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막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난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오늘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집인,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 혼자 목소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딱 보죠, 알죠.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잘 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하고 막 같이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믿음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가.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몇십 년 됐어도요 주일날 딱 한번 와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그냥 딱 가. 뭐 여기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무슨 주일날 있잖아요, 가정에 뭐 대수사 생기거나 뭐 친구가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요 또 빠져. 그런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천국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요. 그런 확신마저도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안 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딱 낮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요즘 식사도 못 하지만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주일날 밤에도 오고 3일 밤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틈만 있으면 교회 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주일하고 이런 사람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은요 평생을 믿어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정도야. 진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따위로 돈 버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가서 불철주하여 이게 몸도 돌보지 않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의 10분의 1만 우리가 애를 써도 믿음이 얼마나 성장한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우리 꿈의 교회는 너무나 좋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1% 정도나 될 거예요. 1%. 여러분 보세요. 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카페 있지, 뭐 쉴 수 있는 거 있지, 식당이 모든 게, 그리고 24시간 교회가 개방돼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지. 다른 데 봐요. 좀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들은 다 문 다 잠궈놓고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해. 근데 우리는 오픈돼 있잖아 완전히. 그래가지고 또 추운 겨울에는 난방 틀어지기, 여름 더운 여름에는 밖에서 더워도 오면 항상 에어컨 틀어지, 또 뭐 그러면은 카페 가서 거기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 교제할 수 있, 얼마나요. 철학이도 와서 기도하다 졸리면 어때요? 또 가서 잠잘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냥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와서 4층에 올라가면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평일에도. 그래가지고 돈 내라고도 안 하고. 아니 그런데도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이상한 인간들이 뭐라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이런 걸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로,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 교회란 게 뭐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코로나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와. 그럼 교회를 안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져. 절대로 그 믿음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더 떨어지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했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요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려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확 떨어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뭐 1년 동안 지금 2년째 지금 교회를 못 나간 사람인데. 이건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교회를 안 간대. 야,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없는. 담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뭐는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여기 예배에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그렇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책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뭘 하다가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종종 듣는데 뭐 보니까 그 세계 이제 한인 막 여기저기 교회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실황이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마 연합 한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 실황이 딱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봤더니 이제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 남자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로마에 가서 사는 우리 한인들 또 거기 이제 뭐 이태리가 이제 오페라나 막 이런 거 유명하니까 그쪽에 그 공부하러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좀 보니까 드셨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교회당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운동을 하신대요.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걷기를 하면서 이제 걷기 하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계속.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설교가 그거더라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한 시간 동안 그 위에서 옥상에서 운동을 하면서 뭐는 이 듣는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운동을 했대요. 근데 1년 동안에 성경을 지금 제가 조금 돼서 그런데 6독인가 7독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 5장, 평일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운동하면서 1시간씩 들었는데 1년에 6, 7독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근데 성경을 6독에서 7독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1시간 운동한데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인데 그리스도의 그렇게 말씀을 들을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텔레비전 1시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드라마 뭐 하고 뭐 요즘 뭡니까? 뭐 트로트가 유행해가지고 뭐 미스트롯 막 해가지고 막 아니 밤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막 그거를 뭐 경연이 있는 날은 막 그 본다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몰랐는데 또 미스트롯 할 때 그게 난리를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해서 도대체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 미스트롯이 떠요. 그래서 뭔가 하고 한번 이렇게 딱 해봤더니 송가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장의 미아리 곡에 부르는데 애간장이 끊어지겠더라고. 진짜 내가 보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엄마가 뭐 저기 신내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건 보통 인간의 그건 아니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이야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레비 가지고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돼요? 제가
운동은 못해요. 스포츠 관람하는 것은 광이에요, 광. 예전에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은 해태 유명할 때 어떻게 해요? 해태 타이거즈가 막 할 때, 이거는 뭐 그날은 그냥 뭐 제가 강의할 때인데, 강의고 뭐 제대로 안 돼. 그러 야, 당 오늘 텔레비전, 아니, 뭐, 그, 이제 뭐 보러 가자. 해가지고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프로야구 중계하면 보통 2시간 넘어요. 연장전 하면 3시간 넘을 때도 있어, 어쩔 때. 저는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뭐 배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스포츠는 자우지가. 근데 그거 1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딱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밥 먹으러 이제 밥을 앱에 끝나고 먹으니까 딱 가서 틀면은 주일날 저녁에 9시 좀 넘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는 사극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광개토 대왕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완전히 거기 너무 그 매력이 거기 푹 빠져.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하러 가면요, 광개토 대왕이 칼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싸움한 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내가 보니까 같이 보고는 자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안 봐야 되겠다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에 또 됐잖아요. 아, 호기심을 못 껴. 내가 하고 얼마 한번 더 보자. 딱 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광개토 대왕이 막 그 가서 안시성 어디선 가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막, 여러분 드라마는 어디서? 제일 재밌는 데서 딱 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동안 그걸 봤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거 봐도 그런 게 별로 없대. 왜? 테레비를 뭐 아주 자주 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안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영상이 강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가 그런 시간에 10분의 1만 성경 읽는 데다 해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은 안 읽고 테레비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 잠 안 올 때 잠 오고, 테레비 볼 때는 잠 오다가도 잠이 깨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요, 꼭 성경 읽으면 안 읽다가 있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무엇이 뭐 헛것이 보인다. 그러면 성경을 갖다 배에다 올려놓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놓고는 잔다고. 그러면은 그게 없어진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믿음대로, 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한 사람은요,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마저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장애물이 왔을 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와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보면 그러잖아요. 자, 집에서 안 믿는 집에서는 그래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 주일날 대소사가 있게 이런 문제 있으면은 주일 성수해야 돼, 예배 들어가는데 막 이런 거 할 때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러면은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 직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 술 먹으러 가자 막 요즘은 이제 그 많이 갑질하는 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상사가 야, 오늘 회식을 어디 가서 하자, 어디 나이트클럽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교회 다녀도 아이, 저 부장님 저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들을 딱 뛰어넘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홉 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고치는 은사, 또 능력행함의 은사,
또 여러분 거기 보면 방언사, 방언통역, 예언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은사,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때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우리 인생이 믿음에 달렸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이 있어야 긋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돈 벌고 하는 것에 10분의 1만 믿음에다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